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무려 한 달치 브이로그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사실은 너무 편집이 하기 싫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손대기 싫었었어요. 뭐 어쨌든 한 이게 50분 가량 돼요. 이 영상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 한번 가보시죠. 50분 동안 저랑 라디오처럼 아무것도 없다. 네, 노가리를 까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많아. 보시면은 이제 또 제가 조금만. 집에 내려갔는데 아빠가 아빠 고구마를 저렇게 캐놨네요. 지금 먹지도 못할 거면서 나중에 제가 다 썩었었어요. 농사 지어본 사람이 지어봐야지. 어쨌든 친구랑 밥 먹고 이제 이때가 언제였나요? 이제 추석 된 것 같네요. 네, 추석 되니까 엄마랑 이제 마트 장 보러 왔어요. 네, 굉장히 저는 효자입니다. 마트를 엄마랑 자주 가요. 그리고 아빠가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좀 잠깐 도와줬어요. 아빠가 또 우리 동네에 있는 풀을 다 이렇게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마트에서 사온 대하를 조졌네요. 네, 이게 대하 철이어가지고 이게 뒤통수 그 대가리 끝까지 차에 있는 모습입니다. 살이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예, 마트에 또 온 건 아닌데 아 맞네 또 왔네. 몰라. 예,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대하가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사러 왔었네요 제가. 예. 9월달에 이거 나올 때 모이면 먹지.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대하 이거 또 먹고 싶다. 가보고 찾으라 그러면 되지. 아 그냥 기가 막힌 거. 이게 뭐 비 올 만한 구름인가? 이게 또 하늘이 굉장히 이뻤는데 또 이게 그 야간 모드는 안 이쁘게 나오네요. 아주 안 이쁩니다. 홀리쉿.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홀리쉿. 보름달 지렸어. 보름달 지려. 그때 보름달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찍혀요. 그렇긴 한데 달은 또 오늘 안 보이겠네. 달이 안 보이겠어. 보름달을 밥을 먹어야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예, 또 집에 오면 또 이렇게 고기 파티를 맨날 해요. 그리고 보시면 또 정읍에 내려갔으니까 놀아야죠. 저거 춤 저거 보시면 이기욱 형입니다. 아, 똑같이 생겼죠. 또 하는구만. 그리고 이제 소멸도시 또 다시 서울로 갑니다. 소멸도시. 고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할 게 없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소멸도시. 소멸도시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그 드래곤볼 제가 또 좋아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네. 드래곤볼이 개봉을 해서 바로 가서 조졌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드래곤볼 인기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극장판을 봤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가서 봐야 하는데 아쉽네요. 이게 굿즈가 있었어요. 그 일본 가면은 되게 좋은 굿즈를 줘요. 이런 뭐 엽서 말고 이런 그 히어로즈 카드라고 이제 게임도 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데 그걸 받으러 갔어야 했는데 내가 못 갔어요. 코로나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왔네. 머리 많이 길었네요. 친구들을 만났네요. 네. 아유,
어쨌든 뭐 그냥 우연히 모였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친구 생일이라서 이 새끼 보고 그냥 오늘 생일 하라고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코노미야키를 찾으러 왔는데 맛은 있었는데 여기 영 이게 친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 또 일을 하러 나왔네요. 주말인 것 같은데. 아, 요즘은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지금 예,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날씨는 좋아요. 주말이었어. 아 진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진짜 생각도 안 나요. 이제 내가 이걸 뭐 했는지도. 어쨌든 뭐에 예. 언제나 가는 그 레스토랑, 예, 제 친한 동생이 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또 애들 먹였습니다. 원래 여기는 데이트하러 와야 하는데 지금 이거를 데이트하러 한 번도 못 왔어요. 언젠가 뭐 데이트하러 오겠죠. 예. 그럴 때를 아껴놓은 카드였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또 동생이 또 다른 밀키트도 챙겨줬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 우동이랑 그런 걸 챙겨줬었어요. 또 일 나왔네요? 저기 그 강남역에는 저 징징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징징이를 하나 찍어놓긴 했는데 또 이게 또 예의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무슨 돈가스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이 햄버거가 더 맛있었어요. 예. 그 아까 돈가스는 그러고 제 햄버거가 육즙이 좀 나왔었고 이게 또 마제소바 또 탐험을 다녔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저기 굉장히 느끼하고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대학교 축제를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어디 대학교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양대였나? 맞아요. 이날 뉴진스 온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뉴진스 보러 갔어요. 맞아. 원래 내가 여기를 가지 않는 거였는데 제가 일부러 뉴진스 보려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학생들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누군가를 이렇게 순수하게 예,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오랜만에 뉴진스한테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뉴진스만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르세라핌만 듣습니다. 안티프레저밖에 안 들어가지고 빨리 뉴진스가 컴백해야 하는데. 여기는 또 어디죠? 아, 또 부산 갔네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마지막 부산인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또 부산을 갑니다. 주스타가 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또 가게 돼가지고 부산의 모습을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바다는 안 볼 거예요. 저기 뭐냐 어디였지? 난리야 난리. 백스콘가요 그게? 예. 거기 가기로 해가지고. 야 이거 맞아요. 여기 부산 갈 때마다 이 라면집에 꽂혀가지고 맨날 갔었어요. 네.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가 태풍이 왔었던 때였어요. 근데 태풍 때문에 저게 떠내려왔대요. 저 돌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떠밀려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로 건너온 거래요.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채첩국은 먹어줘야죠. 네. 그냥 뭐
코스죠, 코스. 아,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 잘라야겠어. 아, 머리 잘라야겠다고 하네요. 저 지금 또 이거 찍고 나서 네, 머리 자르러 가야겠어요. 저 지금 아, 머리가 좀 길어서 머리 좀 자르러 가야겠네요. 와, 진짜 오래전 일이다 이거. 또 다시 보니까 예쁘네요. 이거 보면 또 부산 가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내 돈 주고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일할 때 오래 가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죽겠네. 제가 국내 여행을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뜨거워.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여행을 좋아해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 해외로 가는 걸 좋아해요. 빨리 일본을 한번 가야 하는데 지금 아, 시간이 애매하네요. 아직까지 좀 티켓 값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요. 좀 더 증편이 되면 갔다 와야지. 이건 또 어디죠? 아, 뭐 돈가스 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아, 맛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대 같은 것도 꾸며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게 구경하고 이제 저녁에 또 행사가 있어서 저는 이제 행사 준비하고 있어요. 다리 떠 있어. 다리 떠 있어. 저거 이쁘네요. 네. 저녁에 이 뭔 행사였지? 아무튼 저녁에 이렇게 보트를 타고 저기 또 저 다리를 찍고 오는 행사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끝나고 치킨을 먹었네요. 네. 뭐 맛있다고는 하는데 전 별로였어요.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렇게 맨날 여기 광안리는 저렇게 드론을 띄워요. 저런 거를 좀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이제 랜드마크화 하려고 이제 시에서 많이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맛있었어요. 여기 아, 여기 진짜 맛있었어. 여기는 이제 계속 웨이팅 있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와, 맛있더라고요 여기. 네, 저 오코노미야끼 저거 맛있었어요. 어디 무슨 식 오코노미야끼라 그랬는데 처음 들어보는 지역명이었는데 고야마풍. 아, 고야마풍 오코노미야끼네요. 네. 굉장히 진하고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먹으러 왔네요. 이제 그 돈코츠를 먹었으니까 이제 또 쇼유 먹어야죠. 쇼유. 이것도 뭐 부산이라고 해서 한번 회 먹어봤는데 이게 싸기만 하고 여기는 뭐 그냥 싼 맛에 먹는 그런 곳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가성비. 이거 이제 저런 동물을 협회에서 해양동물협회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박아줬어요. 저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참여를 합니다. 다음 날이네요. 네, 아무튼 그 점점 바다 색깔이 이뻐지더라고요. 그 첫날에는 그 태풍의 그 영향 때문에 별로였는데 졸라 귀엽네. 저 뭐야. 졸라 귀엽네. 저 뭐야. 귀엽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저런 건 굉장히 귀여워서 찍어놔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멍멍이들은 저만 보면은 저렇게 좋아 죽어요. 하도 할 일이 없길래 일할 게 없고 커스텀을 했습니다. 커스텀 중이에요 지금. 우치야 마다라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심심해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저거 아니었으면 부산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뻐서 찍어놨는데 아 그게 다 담기지가 않네요. 아, 아쉽다 아쉽다. 진짜 이뻤는데 이거. 너무 이뻐. 미쳤다리. 하늘 이쁘네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야. 진짜 하늘 이쁘네요. 저 진짜 저런 거 구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비행기 타고 싶다. 이렇게 밑에서 보는 거 말고 저는 위에서 보는 거 좋아해요. 아쉽다. 그리고 뭐 사일런스 파티라고 해서 저렇게 그 헤드셋 끼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파티를 하는 건데 꽤 유행이 지난 거죠 저거. 이제 저걸 하더라고요. 저는 안 놀았습니다. 진짜 웃기게 생겼다 저도. 제가 제일 큰형 같아요 보니까. 늙었네. 근데 또 이거 뭔가 눈에 밟히는 곳이 또 있어서 한번 맛집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도 비주얼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한 번 더 먹어볼 만한 맛이었어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 끝났으니까 맥주 한 잔 때리러 왔어요. 저번에 성수기 때 왔었을 때는 와 여기 자리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좀 자리가 널널해가지고 테라스 잡아서 놀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부산에 오래 있었네요. 나 부산 서울 언제 가도. 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있었다.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순대국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산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포켓몬으로 갑니다. 피카츄하고 이상해 씨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었으면 정말 지루해 죽었었을 거예요. 점점 또 날씨가 안 좋아지네요. 네. 어쨌든 이게 SUP 대회 아마 마지막 날이나 이게 마지막 날인 것 같네요. 네. 뭐 세계 무슨 뭐 아시아 세계 선수권 대회 네 그런 거긴 한데. 굉장히 멋있어요 사람들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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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굉장히 귀여운 멍멍이들이 많아요 이 광안리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먹었을 때 맛있었던 이제 중국집을 한번 또 조졌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이제 서울에 왔네요. 아파버렸어요. 네. 몸이 너무 아파요 요즘.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드래곤볼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2차전 했습니다. 그 저기 소니 피처스에서 또 관람권을 또 당첨돼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잠수교를 지나갔는데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방 찍어놨어요.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냐? 어우, 졸라 뜨겁겠다. 아닌데? 잠깐만. 아까 그건 대학교였는데 뭔가 지금 타임라인이 네, 어긋났네요. 갑자기 육개장이 나오네? 이게 그대로 올려놨는데 예, 지금 타임라인이 약간 지금 변동이 생겼어요. 예. 왜 갑자기 또 삼계탕을 먹고 있지? 가까이 찍어야지. 근데 이 타임라인하고 아까 저기 그 대학교 타임라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 뭐 있었지? 별로 추억이 없었나 봐요. 뭐 안 찍어놨나 내가? 네, 그리고 이거 이 노을이 또 굉장히 이뻤는데 안 찍히네요 카메라로는. 맞네요 맞네. 아까 타임라인이 어긋난 게 이거네요. 네. 이게 어디 학교죠 여기가? 학교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또 대학교 축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또 와가지고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샹궈랑 네, 디저트 시키고 옆에 있는 네, 또 그 푸드트럭 사장님들께서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또 스시를 먹었어요. 이 집 맛있던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이 집 맛있었어요. 이 집 맛있었고 아 여기는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 여기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명지 전문대인데 여기가 뭐 이렇게 규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아무튼 날씨는 좋더라고요. 이날도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구름 이쁘다. 잠깐만 이거 일찍 끝나고 또 예 뭐지? 아 이거는 또 그거네요. 이건 아까는 회식이었고 이거는 또 이기육이 돼요. 아무튼 오랜만에 또 네, 술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규기 좀 많이 나오네요. 이규기랑 술을 많이 먹었네요 이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요것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이게 너무 달았어요. 이제 이거는 그만 먹을 듯. 네, 이거는 그만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집 근처에 또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귀여워해 주려는데 이놈들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쉬는 날이었나 보네요. 네, 쉬는 날에는 이렇게 제가 또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샤브샤브 같은 걸 즐깁니다. 또 대학교 축제 갔네요. 안돼. 아무튼 저런 고양이들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동물 박사님이에요. 어쨌든 뭐 예. 또 스시 먹었네요. 그리고 여기 어디였더라? 이거 명지대학교 같은데. 아 뭐 이렇게 학교 안에서 뭐 이렇게 잉어를 키우더라고요. 네. 저런 게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뭔가 했네. 맛있겠다. 어, 이거 뭐죠 이거? 맛있게 생겼네. 어디였지? 백종원은. 아, 백종원 그쪽에서 시켰구나. 또 일찍 끝나가지고 또 양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이기육이네요. 어쨌든 제가 왜 또 기차를 타고 있죠? 아, 또 내려가네요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구만. 아 이날은 왜 내려갔느냐, 일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저쪽 이제 지리산 쪽에 뭐 송캠프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내려가는 김에 하루 일찍 내려가서 네, 엄마 아빠도 보고 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중이라 아빠가 밥을 안 챙겨 먹고 있길래 심하게 나와야지 이게 음식이. 이거 먹으러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레전드 레전드. 저 그 전복장 정식인데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1인당 12,000원인데 이렇게 나와. 한 상이 부러지게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저 전복장에다 비벼 먹으면 와 밥 두 그릇 뚝딱. 진짜 맛있어 진짜. 아무튼 그리고 저녁은 또 친구랑 먹고 이제 또 다시 일하러 가네요. 네. 운조란 휴게소만 다 있어. 뭔 휴게소죠 이게? 아무튼 되게 조그만한 휴게소더라고. 원래 이게 지리산 구름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지리산이 이쁜지 몰랐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나 한 번 온 거 기억밖에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아, 광주 옆이라고 알고 갔었는데 꽤 멀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조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또 이름. 야, 진짜 레전드다. 이름 준성 리조트에다가. 요즘 그 건물 아까 그 레스토랑 건물도 준성 그 빌딩이거든요. 근데 요즘 또 제가 리조트까지 있었네요. 준성 리조트. 이게 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산 꼭대기에 있는 리조트예요. 준성 리조트. 진짜. 뭔가 약간 그 리조트 느낌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그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 약간 개조해서 리조트 만든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저 구름 봐요. 이 지대가 높으니까 구름이 산에 걸려 있더라고. 와 진짜 이거 진짜 이쁘던데. 이걸 혼자 쓴다고? 야, 기동차네. 혼자 쓰는 거야? 아무튼 뭐 예, 숙소를 주셨는데 이 방을 혼자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아무도 없긴 하네. 와 진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서 막 팔팔 끓어요 진짜. 발바닥이 없지. 발바닥 화상 입을 정도로 보일러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온다. 재밌었어요. 봐봐요 저 구름 봐봐. 와 산 꼭대기에 구름 걸려있는 거 봐. 네 형이 또 메토리를 불러줬어요. 아우 사이라. 형이 아직도 빠르긴 하더라고요. 원래 술 먹었을 때 잘 안 되는데 맨정신이어서. 네. 이절을 실수 없이 불렀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어쨌든 술 한잔 하고 다시 숙소에 와서 누워 있네요. 네. 그 송캠프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오프닝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 광주에서 개최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멘토 해주고 뭐 돈 받았죠 뭐. 아무튼 뭐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런 친구들한테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열정, 네, 열정 같은 걸 조금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이 좀 매너리즘이에요. 뭐 이게 뭐. 뭔가 좀 질렸다고 해야 하나?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나마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우 추워. 야 지리네. 우와. 아 진짜 좋긴 하네요. 이게 산꼭대기 있으니까 날씨의 그 변화가 계속 이렇게 좀 심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나오네. 우와 저거는 좀 이쁘게 나온다. 거 봐. 미쳤다. 세시령 나오겠네. 여긴 진짜 가족들이랑 와야 돼. 여기 그때 뭐였더라? 지리네. 맞아. 터미널보다 더하네. 이 터미널까지 나오려면은 10km를 나왔었어야 됐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에서 저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정읍보다 또 터미널 작은 거를 잘 못 봤는데 저기가 더 작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티켓 팔더라고요. 네. 역시 구름이 예쁘네요. 아무튼 또 운전해가지고 다시 또 집으로 갔습니다. 네. 예, 또 하루 쉬었나 이틀 쉬었나 또 이제 여기서 쉬고 집에 올라갔죠. 네. 친구 만났어요. 만나서 또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나 보네요. 네. 구름 이뻐서 찍어놓은 거예요. 네.
으이씨. 와, 어쨌든 이 한 달 동안 되게 뭔가 좀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지금 쭉 보는데. 네,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와, 진짜 저거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저거? 아, 진짜 비행기 타야 하는데. 아. 빨리 우선 일본부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엔화 쌀 때 관광 한번 쫙 하고 친구들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원래 이번 달에 일본을 가볼까 했는데 다음 주에 부산을 가야 돼서 갔다 와서 가면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지금 좀 보류 중입니다. 12월 달에 가야 하나? 어쨌든 또 다시 또 KTX 타고 올라가네요. 요즘은 이제 버스 못 타겠어요. KTX 맞들여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이게 씨.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서울도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근데 요즘 다시 또 공장 돌아가나 또 먼지가 좀 많은 느낌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뭐 늘 즐겨 먹던 데 가서 또 밥 먹었네요. 뭐 예. 명란 크림 우동이네요, 저건. 이거 어디죠? 아, 맞아. 이거 뭐 백짬뽕이 유명한 데라고 해서 가봤는데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 저 백짬뽕 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짬뽕 잘 안 먹는데. 이거 또 왔네요, 여기도. 예. 여기 또 왔네요. 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쌀국수. 네, 네. 좀 애들 호불호가 갈려요, 쌀국수가. 근데 저거는 호불호가 안 갈려서 예. 동생들 많이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쉬니까 또 우니를 얹은 또 우니 카이센동 먹어야죠. 예. 이런 걸 먹어 줘야지 힘이 납니다. 아, 일본 가서 먹고 싶은데. 진짜 오리지널. 이거는 진짜 유명한 짜장면 집이라서 가봤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 와, 이거 쉬는 날에 한번 가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스톱 제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디 딸기였더라? 군산 딸기였나? 예, 무슨 딸기 에디션이 나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었어요. 그 미니스톱에서 저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파는 지점이 많지가 않은데 저걸 지금 요즘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파는 거.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한번 오랜만에 전체 회식 한번 했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너무 귀여운데? 고양이가 찾았습니다. 안돼, 가지마. 가방에도 가지마. 아무튼 진짜 귀여운데 이놈들. 아, 왜 나한테 안 오지? 뭐야, 가방이 왜? 왜 이 가방이? 어? 아퍼? 몰라, 뭐 아무튼 한 마리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새끼 내가 잡아가지고 좀 치료해줘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또 간택당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두피 관리하러 왔어요. 요즘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아, 오늘도 갔어야 하는데 못 갔네요. 네. 편집 끝내고 머리도 좀 자르고 내일도 쉬니까 한번 내일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쉬는 날에 평일 날 쉴 때 그 더현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현대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먹으러 왔어요. 봉골레 쇼유 라면. 최근에 그래도 먹던 네, 라면 중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서울에서 이제 먹는 것 중에는. 그리고 오랜만에 블루보틀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블루보틀은 야, 평일날 뭐 점심시간이 아니어도 줄을 서 있던데.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아 내가 왜 왔냐면은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제 그 아웃사이더 형이 저거를 전시를 그림을 전시했다고 해가지고 적어도 볼 겸 해서 왔습니다네. 그래도 형한테 말은 꺼냈는데 보러 간다고. 안 보러 가면은 또 예, 약간 또 배신이죠. 예, 그러니까 보러 갔습니다. 근데 더현대 올 때마다 재미는 있어요. 저렇게 저번에는 왔을 때 이제 블랙핑크 팝업이 저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다 꾸며놨어요. 트리로. 저거 트리 엄청 크던데 저거 멋있더라고요. 예. 사람들 없을 때 저럴 때 사진 좀 많이 박아놔야 합니다. 봐봐 트리 큰 거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설을 먹었네요. 규탕 또 이규기네요. 에이씨. 이규기랑 은근히 술 많이 먹었네. 네, 어쨌든 네 이규기였어요. 네 그리고 아 또 왔네요 이 쌀국수집. 지금 여기를 점프하고 있어요. 네. 좀 자주 와서 먹으려고 동생들이 좋아해서. 요건 별로였어. 이건 맛없었어요. 이 원래 마지소바가 더 맛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미니스톱 또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었네요. 이거 딸기만 먹었어야 했는데 딸기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리지널로 먹었습니다. 저 과자가 진짜 맛있어 저거. 아 좀 이따 먹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이따 머리 자르고 밥 먹으러 나가면서 저걸 사 먹어야겠다. 이게 더 이뻐. 모양이 더 이쁜데 이게. 또 왔네요. 아닌가? 잠깐만 또 온 게 아니라 아 이게 타임라인이 중복됐네요. 아 지금 찍자고? 왜 저기 두 번씩 나오지? 몇 개가? 네 아무튼 그러고 삼계탕을 먹었네요. 아 맞아 맞아. 또 일본 또 동생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나고야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삼계탕 사줬어요. 네 일본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네, 꼭 삼계탕이나 이런 설렁탕 같은 거 사주면 진짜 좋아해요 일본 친구. 네, 이것도 한번 일본 친구들 나중에 먹일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회사 근처에 뭐 둘둘 치킨이었나 그런 거 같은데. 이 동네가 다 이런 식이야. 자기 기술에 그 브랜드 양념만 묻힌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만들고 그 브랜드 양념만 그냥 붓으로 칠해줘요. 약간 을지로나 종로 바이브가 약간 그런 건 많아요. 그리고 가평에 이제 빠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거기 뭐 유명한 막국수가 있다길래 한번 먹어봤어요. 아 여기도 맛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뭐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예. 제가 좀 일찍 가서 줄을 안 섰는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여기도. 맛있었어요. 근데 뭐 먹으러 저기까지 가긴 좀 그렇고 가는 길이면 먹을만합니다. 편의점에서 무슨 고양이를 키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뻐해주고 왔습니다. 아 다시 죽이네. 다시 죽여. 여기가 더 이쁘다. 네 빠지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사장님하고 전화만 하고 네, 물건만 찾아왔는데 안녕 안녕 엄마 내가 엄마 제 박사님이 엄마 그렇지 뭐 이거 먹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보여줘 얼굴 얼굴 한번 보여줘 내가 엄마 제 박사님이 엄마 네가 아무리 지저분하자 나한테는 안 돼 마지막 빠지 되게 저 강아지가 마지막 빠지 엄청 지섭거든요. 근데 내가 딱 손만 펼치니까 바로 그냥 저렇게 꼬랑지 내리고 좋아합니다. 저는 개들이 저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 기운이 있어요 저한테. 그 개를 굴복시키는 그런. 그래가지고 그 개 자격증 하나 따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별로 좀 따놓으려고. 아 진짜 귀엽다. 여봐요 쟤도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쟤도 나 보라니까 좋아 죽어요. 앉는 거야? 앉아 보여줘 앉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아우, 부드러워. 앉아. 그래, 앉아. 앉았어. 제품에 딱 안겨가지고 앉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개들은 저만 보면 꼼짝 못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내장탕집. 그리고 이게 홍대 AK백화점에 폭탄약기라고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박탄약기. 어디 뭐 어디 지점이 있나 봐요? 나 이건 처음 보는데. 예. 굉장히 달았습니다. 안에 그냥 타코야키 뭐 들어있는 건 물론이고 뭐 옥수수 막 그런 것도 막 들어있던데 막 메추리알 이런 거 엄청 들어있더라고 뭔가.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건 또 갈비 같은데요. 네. 또 이게 우리 또 이게 그 맛돌이죠 맛돌이. 네.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형들이랑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 것만 먹어요. 이것도 갈비 제가 먹어본 갈비 중에 한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허접한 거 먹어버리니까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 이거 와플 여기 어디 와플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거 먹어봤는데 예 일하러 왔다가 뭐 순대국도 먹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사진이 없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건대네요. 건대. 와 나 건대 안에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이런 호수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나 저렇게 건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이날도 뉴진스가 왔다는데 못 봤어요. 아 근데 요즘 아 좀 시위 때문에 너무 길이 막혀서 아 너무 별로예요. 안 좋아요. 좀 뭔가 서로 좀 생각하고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체육대학교네요. 네. 저 캐릭터 되게 귀엽더라고요. 학교 캐릭터 치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더라고. 운동하는 친구들이라서 무슨 막 뭐냐 막 럭비공 캐치볼 하던데요. 막 여자애들도 막 남자애들도 막 같이 막 되게 좀 활동적인 거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트랙 돌고 있고. 이건 뭐죠? 이건 어디 거지?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는 회식하러 온 거구나. 일찍 끝나서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할로윈이네요. 이제 할로윈 주가 다가왔었네요. 네, 제 홍대에서 이제 할로윈 축제를 이렇게 개최했는데 아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래 이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겼었죠. 예, 이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첫날만 아마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즐거운 축제였는데 말이죠. 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뭐 저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홍대는 좀 약간 그 오타쿠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프레가 좀 이제 애니메이션 위주로 좀 돼 있었어요. 홍대는 좀비보다는 애니메 캐릭터들이 많았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뭐 통제가 잘 돼가지고 뭐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거는 네네. 여기 어디지? 아 맞아 여기 핀 찍어놨었나 여기. 홍대 저 처음 가보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기도.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홍대에서는 좀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가 좀 이렇게 타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비 저렇게 막 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사람 많긴 했네요. 아 이날. 엄청 많긴 했네. 으아.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우리는 시작뿐이야. 시작뿐. 야, 야, 이게 더 좀비 같은데? 좀비보다 그냥 사람이 더 많았어요. 좀비다. 네. 좀비다. 네. 와, 근데 뭐 고스트라이더 이 친구네. 아, 가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방 찍어놨습니다. 스파이더맨은 한 100명 본 것 같아요. 단골손님이죠, 스파이더맨은. 그리고 고스트라이더랑, 예. 이건 이제 체인소맨이네요, 체인소맨. 이것도 뭐 만들었나? 저 가면이 나오나? 아무튼 퀄리티가 되게 괜찮던데. 저도 체인소맨 지금 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뭐야, 이거. 말을 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웃겼어요. 저 사람들. 좀 가라. 집에 좀 가라고 임마.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와, 이거 상상마당 사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저기 막 앰뷸런스들도 너무 많았고, 이날 아마 좀 실신한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너무 좀 코로나 풀리고 이런 뭔가 축제 같은 행사가 좀 설레었을 거예요. 예, 어린 친구들한테. 그리고 많이 왔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말을 끌고 올 생각을 한. 아무튼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안 빠져나가지니까. 와. 진짜 사람 많긴 했는데 다행히 홍대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날 새벽에. 저도 이제 계속 뉴스 보면서 있었는데, 네, 아무튼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일이 취소돼가지고, 네, 형이랑 그냥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여기도 뭐 집 근처에 있던 고등어회 집인데, 아,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 괜찮더라고요. 몇 번 더 가볼 만한 것 같아. 새로운 곳을 찾아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스버거 같네요. 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거랑 이제 카레집도 갔었네요. 네.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먹어봐야 하는데, 아, 요즘 너무 전체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아, 이제 제가 또 이거 먹어보고 또 이것도 뭐냐, 이 동생들을 또 이게 또 추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도 이제 많이 먹어봐야 돼요. 맛있어요. 더 현대감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피자는 처음 먹어봤는데 뭐 가성비 괜찮더라고요. 네, 뭐 1인 피자. 네. 제가 피자를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어쨌든 뭐, 예, 저거 뭐, 아, 이거 씨, 이거 아니지, 이거는. 난 저런, 아, 저런 혼종 정말 먹기 무서워요. 저거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저 테라 깐부 시리즈 이거 맛있더라고. 야,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레전드, 레전드. 진짜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 와. 이거는 진짜 맛있었어. 진짜 이건 진짜 1번, 1번. 진짜 제일 1번. 뭐 한 60일인가 90일인가 이 소고기를 뭐 숙성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겉에 부분을, 썩은 부분을 계속 잘라내서 이제 이만했던 게 이만해진 부위인 거지. 와, 이거 진짜 맛있던데. 야, 이건 진짜 맛있었어. 막 고기에서 치즈 맛이 나고. 뭐 물론 뭐 이런 뭐지 양념 찍어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요. 이거 트러플이랑 같이 먹었었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 어쨌든 형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 겸해서 저 소고기 먹었던 거고. 이건 또 소고기 먹었네요. 네, 이거 또 소고기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좋은 거 먹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 먹어도 입맛이 올라가 버려서 막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맛은 있는데. 어쨌든 또 친구랑 한잔 했습니다. 또, 네, 강남 와가지고 한잔 했어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사진도 찍어야죠. 네. 어쨌든 이제 막바지로 가네요.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겨울이에요. 이제 슬슬 겨울이 됐어. 이제 추워져가지고 몸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좀 저번 주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